자, 해봅시다. 아, YBN 2과. 자, 일단 그 이번 책도 중요 문법이 그 이제 모의고사 내신 대비할 때는 저런 교과서 내신 대비 참 좋죠. 모의고사 내신 대비할 때 우리 그 뭐 다 똑같아요. 빨간색 분석하고 파란색 어법 이제 오답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 형광펜으로 하면 그거 이제 그 문장 지문의 주제였죠, 그죠? 교과서에서 제가 형광펜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항상 각 챕터 뒤에 보시면, 챕터 본문 뒤에 보시면 중요 문법이 두 개, 많으면 세 개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요 문법이 나오는 문장들을 체크한 겁니다. 두 가지 일단 이과에서 수동태하고 동격이 된 두 가지가 주요 문법이라서, 이거 제가 그 나온 문장마다 다 체크를 해놨어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문법이라고 써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특히나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 문법에 들어간 문장들은 서술형 아니면 어법 문제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 보셔라. 체크해놨으니 수업하면서 다시 언급을 해보고, 수동태는 뭐 BPP 알 거고, 그죠? 그건 질문 속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동격대사를 살짝 한번 정리하고, 동격 접속사 대시 뭔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한번, 아 씨발 졸라 길어, 아 졸라, 몸살나서 힘들어 죽겠네, 씨 졸라 멀어. 자, 요거 동격 접속사 대과 동격 대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동격 대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법 낼 거리가 참 많거든. 일단 자, 유민이 잘 들어. 효림이랑 둘이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 접속사 대시 뭐냐? 일단 얘는 나는 그를 믿는다. 간단한 얘기지. 몇 형식이니, 효림아? 나는 믿는다. 그를. 을을이랑 목적어가 있는데 몇 형식이지, 이거? 3형식. 유민아, 3형식 맞아? 맞아. 삼형식이에요. 삼형식. 그죠? 자, 보세요. 나는 믿는다 하고 믿는 게 그. 그냥 하나야. 단어 하나. 그러면 쓰면 돼요. 근데 봐봐. 밑에,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믿는다. 뭘? 하고 봤더니 뒤에 믿는 내용이 그. 라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게 졸라 좀 길면서 주어동사가 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 주어동사 우리가 절이죠, 절. 앞에도 주어동사가 있지. 이 주어동사랑 그냥 이을 수가 있니, 없니? 없지. 뭐가 필요해? 절과 절을 이을 때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접속사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접속사 뭐 and나 but이나 or 이런 거 집어넣으면 뜻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써줄 수 있는 게 접속사 대시라는 거예요. 해석은 뭐냐? 이렇게 돼요.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주면 이 주어 동사 문장을 앞에 있는 문장에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전체가 목적어 역할. 전체가 목적어 역할. 나는 믿는다 뭐를? 대디야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돼요. 뭐?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돼. 봐봐. 효림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위에 건 3형식으로 그랬지. 밑에 거 몇 형식이야? 3형식. 밑에 것도 3형식이야. 똑같습니다. 문장 형식.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뭐만 다르다? 들어간 목적어가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접속사 대슬 하나 더 써준 거다. 이렇게 돼요. 봐봐. 접속사 대슬은 특징이 뭐냐? 뒷문장에 이미 완전한 문장을 갖다가 딱 붙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접속사 대슬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접속사 대시라는 놈의 기본 개념이고, 이게 총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로 쓰입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일단 요 문장 보세요. 이거 뜻이 뭐라고? 접속사 대시. 이게 접속사 대시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관계대명사 대질 수도 있잖아. 그치? 관계대명사 대실 리는 없죠. 앞에 뭐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꾸밀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접속사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요 뒤에 요 문장이 어떨까?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확인을 해볼까? 자, 그가 정직하다는 것, 은이 되겠지. 주어받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은 어떻다? 진실이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 우리 잘 안 쓰죠, 그죠? 주어가 길어질 때는 항상 영어는 무거운 건 뒤로거든. 그래서 얘를 문장 뒤로 땡 밀어요. 빈자리에 있을 써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주어. 대대가 진주어. 우리가 익히 못한 거. 가주어 진주어가 여기서도 등장을 한다. 그래서 해석을 안 하죠, 그죠? 진실이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개념이 나온다. 첫 번째, 접속사 대시 무슨 역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외계.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진실은 하고 is는 비동사 뜻이 뭐가 있지? 뭐뭐? 이다라는 뜻이 있죠. 봐봐. 진실은 이다. 진실은 뭐야? that he라는 것이다. 뭐라고?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다. 진실은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빨간색으로 쓴 접속사 대세 문장이 뭐의 역할을 해요? 진실이 뭔지, 진실은 뭐다? 진실이 뭔지에 대한 보충 설명하지. 두 번째, 보호 역할을 하죠. 보호 역할. 그죠? 첫 번째 주어 역할, 두 번째 보충하는 말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아까 봤던 문장입니다. 나는 믿는다. 무엇을? 대디아 전체를. 을룰이 묻네.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자, 네 번째가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볼 중요 문법인데 보세요. 요게 관계대명사랑 구분을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일단 나는 믿는다 무엇을?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나왔어. 그 다음 대시 나왔어. 그치? 유민아, 이 대시 선행사 같은 게 있네?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응? 물어봐.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하는 방법 물어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니?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얘는 뭐란 얘기야?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단 확인을 해볼까?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 진실을 믿는다. 어떠한 진실? 그가 정직하다는 그 진실. 접속사 대답에 지금 명사가 있죠. 그죠? 위에 거는 명사가 다 없었거든. 얘는 명사가 있네. 그때 역할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 이꼴, 뒷문장, 내용. 이걸 우리가 동격의 대시를, 동격의 대시. 앞에 있는 명사, 이꼴, 뒷문장, 내용. 완벽히 동일할 때 동격 대시고. 이러고 있다 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바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위치는 틀렸다. 왜? 위치는 이거 100% 번이건 100% 번이건 관계대명사지, 그지? 얘가 선행사니까 관계대명사 올 수 있지 않나? 그러지 말고 뭘 따져봐야 돼?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봐야 돼요. 위치가 나왔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뭔가 빠지면서 걔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정직하다. 이 형식으로 빠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도 없잖아. 따라서 뭐다? 접속사 대세자리고, 따라서 명사 이꼴 뒷문장 내용이라는 동격이 되시죠. 그래서 동격이 될 자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자리냐를 구분하는 문제를 잘 봐야 되고, 뒷문장 완벽 유무를 보면 된다. 그럼 보세요. 이거 이걸 볼까? 이거 자, 유민아, 이 대선 관계대명사의 접속사야? 관계대명사 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뒤에 빠진 거 없잖아. 그 불완전하다고 본 거네, 뒷문장이, 그지? 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않아? 그러면 얘는 명사가 있으니까 동격 접속사 아니야? 유민아? 동격 접속사네, 그지? 맞아? 동격 접속사? 자, 민재야, 뭔 거 같아, 이 대신? 관계대명사야, 동격 접속사야? 지원아, 뭔 거 같아? 관계대명사 왜? 목적어 있는데? 주어 지금 동사 뒤에 있잖아, 목적어. 민서야, 관계대명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대? 왜? 앞에 뭐 있어? 앞에 뭐 씨, 너 지금 너 졸았지, 새끼야. 앞에 있는 거는 동격 접속사 대도 앞에 있을 수 있다고. 명사 이꼴 뒷문장 내용 돌았지 너. 여러분 차이점은 뭐라고?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해석을 해봐. 그는 나를 말했다. 말이 돼? 그럼 뭐니 이건? 나를이 아니라 그는 나에게 말했다지. 뭐가 빠졌니 그러면? 뭐가 빠졌니? 을을이 빠졌네. 그럼 얘가 뭐야? 아, 간접 목적어. 뭐가 빠져서요? 직접적 을률이 빠졌잖아.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 얘는 뭐다 그럼? 이 대선 관계 대명사 이렇게 돼요. 자,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가 나에게 말했던 그 사실을 믿는다.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보세요. 대시 나왔어? 뒷문장이 어때? 빠진 게 있어 없어? 얘는 그는 정직하다. 빠진 거 없죠. 이게 뭐야? 동격 대 명사 이꼴 뒷문장 내용. 하지만 얘는 어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뭘? 없잖아 목적어가. 불완전한 문장. 이 대선 뭐다? 관계 대명사 대. 그럼 얘는 뭐로 바꿔도 된다? 얘는 위치로 바꿔도 되죠. 선행사가 사물의 개념이므로 두 가지 구분하세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따지면 되는데, 지금처럼 함정을 판 경우도 있대요. 함정을 판 경우도.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된다. 해석을 해보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자. 본문 1부터. 본문 속에서 그래서 동격 대시 등장하는 거를 우리가 관계사하고 왜 틀린지를 확인을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자, 본문 1. 제목은 일단 영어에서 동물적인 표현들이 제목이 된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좀 이따 암기를 하실 건데, have to do with는 이게 뭐뭐와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데, 이 have 뒤에 뭔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what이 있어, what이. what이 들어갔었으면 여기. 근데 what은 의문사는 앞에 쓰기 때문에 앞으로 간 거고, 뭐뭐와 무슨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의문문이죠? 뭐뭐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동물은 뒤에 거와, 영어라는 언어와 동물은 어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have to do with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라고 topic을 줬고, 그 뒤에 보자. 대답을 해요. whole or not. whole 뜻이 뭐죠? whole, 완전한 전체의. 그래서
아주 많이 라고 대답한, 아주 많이 관련이 있다 라고 대답한 것이고, 자, you'll be surprised.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surprise가 뜻이 뭐지? surprise. 모의고사 할 때 했는데, 이거? surprise 뭐지, 이거? 뭐지, 여러분? surprise. 뭐지? you surprise students money. 류쌤은 학생들에게 놀라움을 일으켰다. 항상 감정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한테 그 감정을 일으키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surprising은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surprising은 뜻이 뭐라고? surprising은 정확한 뜻이 놀라움을 일으키는 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놀라움을 일으키는 sup. 그럼 이제 여기 책에는 surprise 뜨는 뜻이 뭐고, 이건 놀라움을 느끼는 이요. 감정동사가 ing가 되면 일으키는, ed가 되면 느끼는, 요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요 어법으로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surprise는 뭐니, 이건 당신은 놀라움을 느낄 겁니다. 놀라움을 누군가한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놀라움을 느낄 겁니다. 감정 표현 뒤에 통보장소 이런 뜻이에요. 알아서, 알게 돼서 놀라움을 느낄 건데, 뭘 알아서? 단지 혹은 꼭. How many가 의문사 덩어리예요. 얼마나 많은 영어적인, 영어의 표현들이 involve, 우리 외웠지? 무엇을? 수반시키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라고, 데리고 들어오다.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단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서 당신은 놀라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느낄 겁니다. 그거 맞다. ED다. 그래서 요거 ED냐 ING냐도 뒤에서 문제 푸는 거에 나와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으키는 거냐 느끼는 거냐. 뒤에 몇 번씩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아, 영어와 관련이 많구나. 명령문이죠. 생각해봐라, 고려해봐라. 무엇을? 바로, 자, some 보시면, 자,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추가로 만들어보자. 네, 여기 안 적었는데, 적으세요, 여기. is가 틀렸다고 적으시고, 그 이유는, 자, some에 동그라미 치고,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음이라고 적어줘요. some은 주어가 될 수 없어서 단복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썸이 단수냐 복수냐를 따질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는 뭐냐? 썸이 났을 때 주어는 of the 명사 이겁니다. ways 복수예요. 따라서 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적혀두시고. 자, 그 다음도 중요하다. 민지야, fascinate 뜻이 뭐지? 동사로 fascinate 이 원형. 민지야, 이거 뜻 잠깐만 봐. 이거 fascinate 뜻이 뭐지? 동사로 어? 멋진. 아, 동사로. 멋지게? 멋지다? 아니에요. fascinate 뭐지? 직원아? 어? 유혹하다 또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매력을 일으키다 이렇게 돼요. 얘도 감정동사입니다. 매력을 일으키다. 그럼 봐봐. fascinating 뜻이 뭐니? 감정표현이니까 ing는 뭐니? 매력을 일으키는 혹은 흥미를 일으키는 이렇게 돼요. fascinated는 뭐니? 이건 흥미를 느끼는이 돼요. 누굴 꾸미니? 방법들을 꾸미지. 방법이란 건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ING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일부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들은이 좋아요. 근데 이 방법이란 자, 다시.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뭐라고 쓴 거니? 얘들아 미안해. 내가 아파서 그래. 여기 지우세요. 이거 지우세요. 이게 왜 주어야? 말도 안 되지. 그치? 이 문제는 애가 없어요. 그래, 내가 안 만들었구나. 여러분, 미안해요. 명령문이라서 끝난 거네, 그치? 방금 이거 썸이 주어고 뭐고 이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지우세요. 잘못 봤어,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일부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장 끝났고. 이제 보디의 이니시가 중요한데, 이 이니치는 여러분, 일단, 얘는 한 단어 뭐로 바꿀 수가 있지?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꿨나?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라는 걸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방법임으로 뭐로 바꾼다? how로 바꾸는데 how는 반드시 생략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생략을. 그래서 여기에 how라고 써주면 안 돼요. how라고 쓸 거면 생략을 반드시 해야 돼. 아니면 how를 쪼갠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니치로 바꿔 쓰든지. 이니치가 왜 됐냐고? 적으세요. 이게 일본 문장이 합쳐지기 전에 쪼개볼게. 자, 1번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세요. 1번 문장이 합쳐지기 전에 이건 일단 없는 거로 보고, 2번 문장은 이겁니다. 동물들이 관련, 아까 인버브가 말하고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동물들은 지들이 포함되는 거니까 ED가 맞고, 동물들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에, 일상의 영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요 뒤에 원래 합쳐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in the ways가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1번 문장,
여기서부터 요거 원래 없고 여기 2번 문장 이렇게 돼요. 원래가 합쳐지기 전에. 근데 이제 앞에 웨이스 있고 웨이스 있지, 그지?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우고 생략하고 관계대명사를 이어준 거란 말이야. 보자. 앞에 있는 웨이스하고 뒤에 있는 웨이스가 반복되죠. 뒤에 걸 지운다. 지운 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사물은 뭘로 바꾼다? 관계대명사에서 후 말고 위치로 바꾼다, 그죠? 민서야 정차려.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위치를 이어준 겁니다. 그때 뭐가 남아있고 더까지 오겠지, 그치? 더 웨이스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끝에 뭐가 남아있어요? 인이란 게 남아있지, 그치? 인이란 게. 요 인은 끝에 잘 안 써. 어디로 땡긴다고? 얘가 속해 있는 문장 맨 앞으로 땡겨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인, 얘를 앞으로 땡기면서 인위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인위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땡기고 보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한 단어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원래 있던 놈이 또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방법의 개념이므로 how로 바꾼다, 한 단어로. 근데 way랑 선행사 way랑 관계 부사 how는 둘 다 동시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how라고 쓸 거면 how를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법은,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위체가 이렇게 완성된 거란 말이야. 여기 최종 형태로. 그러면 여기에 위치라고만 쓰면 왜 틀려? 위치라고만 쓰면 왜 틀려? 어, 자 이렇게 물어보자. 위치라고 써주고 싶어. 위치라고 써주고 싶었고 나는 위치 말고 위치로 쓸래.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 위치라고 여기 쓸 거면, 위치라고만 쓸 거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어? 완전한 문장으로? 위치라고만 쓸 거야. 그럼 여기에 뭐를 써주면 돼? 여기에 인을 써주면 돼, 이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 이 자리 인위치가 맞아라고 기억하면 안 되고 원리를 파악하시고 학교에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어, 위치로 썼어. 그럼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이해되지, 그치? 근데 보세요. 어, 인이 있어. 근데 여기 인위치를 또 쓸 수 있니 없니? 없죠. 인이 있다면 반드시 위치로만 써주고. 요 세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요 인위치는 한 단어 뭐라고? how로 바꿀 수가 있는데 how는 반드시 생략을 한다.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요 how 말고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묻자. 자, that 되니 안 되니? that 되니 안 되니? that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 that은 관계 대명사도 되지만 관계 부사도 돼요. 그래서 that 됩니다. 요걸 알아두세요. that이라고 써도 맞아요.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묻자. in that 안 돼. in that 왜 안 되지? 이거 in that 안 되는 이유? 이 대상 관계 대명사 되는 겁니다. 앞에 인이 있으므로. 얘는 관계 부사 되지고. in that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관계 대명사 대상은 뭐다? 아이 진짜 졸래 왜 이러냐 이거? 앞에 왜 이러고 전치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in that이란 건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잘 알아두시길. 요거 나중에 제가 영장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잘 외우세요. 요것도 중요하고 뒤에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 자리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치냐 인위치냐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아 영어 단어에 동물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자, 그다음 보자. 시작해 볼게요. 뭐와 함께 기본적인 자 보세요. linguistic 요거는 언어의 이런 뜻이고 언어학적인 이런 뜻이고 언어적인 기본적인 언어적인 과정과 함께 시작을 해봅시다. 그 기본적인 언어 과정, 명사, 품말, 명사 있고 항상 이거 뭐니 이거? 비유, 그죠? 동격 설명이다. 그 기본적인 언어 과정이란 바로 그 비유라는 걸로 시작을 해봅시다. 왜? 이따 봐. 시험 범위 좀 빨리 좀 알아봐다 줘. 근데 7번 안 들어가. 그거 7번 거의 6, 7번은 거의 다 안 들어가. 정확히 좀 알아줘. 자, 그 다음 보세요. 얘는 언어이라는 뜻이고 logistic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평소에 저렇게 어려운 단어까지 할 리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세요. 얘는 물류의라는 뜻이에요. 뭐 이제 물건 실어 나르는 거지, 그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비유는 남학생에서 내가 존나 욕했을까, 그지? 여학생이 떨어뜨리니까 뭐. 자, 그 다음 비유는 자, comparison 이란 단어는 compare 에서 왔죠. compare 뭐지? compare 뭐니?
민지 앞에 봐. Compare 뜨지 뭐지? Compare 뜨지 뭐지? Compare 뜨지 뭐지? Compare 이거 비교하다는 뜻이에요. Comparison 명사가 돼서 비교, 대조 이렇게 돼요. 다시 자 비유라는 건 비교를 하는 건데 그 다음 중에요. Between은 뜨지 뭐니? Between 뭐뭐 사이에 Among도 뭐니 이거? 뭐뭐 사이에 차이점이 있죠. Between은 몇 개? 두 개 사이를 말할 때 하고 Among은 뭐 사이에? 바로 셋 이상 사이를 말할 때 어몽을 써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면 써야 돼. 어몽 틀려요. 자, 두 개 사이에서 한번 아, 비유라는 건 두 개 사이에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비유는 뭐다라고 1번으로 설명하고 비유는 그리고 또 뭐다라고 2번으로 설명해요. 또 비유란 바로 convenient 뜻이 뭐죠 여러분? convenient 모르니 이거? 편리한이라는 단어예요. 이따 외우실 거예요. 편리한 비유는 편리한 방식인데 그 다음 중요하다. 우리가 어법 많이 했잖아. 투부정사지. 그지? 투부정사가 명사 예를 보면요.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는 편리한 방법 이렇게 돼요.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뭐를 썼는데 얘는 뭐라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해석을 뭘로 한다? 뭐뭐? 이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전체다 뭘 쓴다? for를 쓴다. 이거요. 소빙을 했던 거. 자, 5분 틀렸다. 5분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앞에가 뭐일 때? 앞에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젠틀, 신사적인 이라든지 친절한 이라든지 카인드 뭐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래야 5분을 쓸 수가 있다. 앞에 사람의 성격,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전체 다 4를 써서 의미상적으로 나타낸다. 다시 자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그리고 편리한 방식입니다.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비유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동물이 어떻게 영어 단어에 등장하는지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은 중요 문법이 나왔어요. 요거 수동태 be used 사용되다지 그지? 동물들은 usually 보통 사용돼요. 요거는 중딩 때 많이 했죠. usually하고 usually 먼저 쓰고 r을 뒤에 쓰면 틀려. 이거 뭐라 그래요? 지원아 유수한데 이런 거 뭐라 그래? 무슨 부사?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의 특징은 비동사 혹은 조동사 뒤에 위치하고 그 위치가 정해 원래 일반적으로 부사는 위치를 좀 약간 마음대로 써도 되긴 해요. 그런데 빈도부사 위치가 정해져 있어.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오고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꼭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동물들은 지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된다 이렇게 되죠. 동물은 보통 사용되는데 because 뭐니 이건 접속사 그게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because of은 뭐예요 이건? 전치사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없지. 그래서 안 되고 자 동물들이 보통 사용되는데 그걸 왜 많은 대상 중에 왜 이렇게 뭔가 비유를 할 때 동물을 많이 사용하냐 이런 얘기예요. 동물이 보통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동물들이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전치사 명사 묶어서 수식이죠. 비유의 방식으로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동물 관련 동물들에 대한 표현이 draw one이 여러분 그냥 그리다 당기다가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요. 추상적으로 이끌어내다 도출하다. 자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동물들의 표현이 동물 관련 동물적인 표현이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similarity, 유사성, 비슷함을 말이죠. between 아까 했죠, 보죠? 두 개 사이이기 때문에 어몽은 틀리다. 동물과 인간들 둘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친숙하니까 동물 가지고 비유한 표현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걸 추가해볼까? 자, 여기서 5호가 되면 틀려요. 왜냐면 between A and B잖아. 그치?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중요 문법에 들어간 수동태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문장도 봅시다. 이게 본문 1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이것도 무슨 문법이 들어갔냐면 이거 수동태가 또 들어갔어요. 말되어지다. 자 일단 사람들이 주어고요. 보디의 후는 100% 관계대명사겠죠. 어떤 사람들이냐 are not courageous. 자 courage까지가 이게 용기라는 명사고 OUS가 붙어서 형용사 용기가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고 동사라고 합니다. are called 지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불린다가 맞거든 그지? 콜링 틀리고요. 또 주어는 people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죠? person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is는 틀리고 call도 안 된다. 지금 chickens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chicken이라고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겁쟁이라고 불린다가 맞잖아. 부른다가 되면 안 된다. 또 하나 자 chicken은 비유적 표현이고 정말 겁쟁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적어놨어요. cowards라고 합니다. 정말 겁쟁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비유가 아닌 이것도 이따가 외우실 거예요.
자, 용기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chicken, 겁쟁이라고 불리고요. 자, while 반면에 bravery, 뭐, bravery, brave 뭐죠 이건?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urageous의 동역했죠. 용감한 지도자, 리더들은 하고 자, 보세요. 얘들은 지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 말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하다고 말되어지냐? 요거 being이 틀린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했죠. 앞에 이거 비동사는 어쨌든 동사죠. 동사가 한번 나오고 그 뒤에 비도 요것도 동사지 그지? 동사가 한번 나왔을 때 그 뒤에 동사가 또 나와서 반복되면 일반적으로 동사의 반복을 피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to 부정사를 우선적으로 써준다. 그래서 being이 아니라 to be라고 써준다. 그래야 동사의 반복을 피해지기 때문에 다시 반면에 용감한 지도자 리더들은 말되어지는 게 맞죠. 지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말되어지냐? Lion Hearted가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났던 brave랑 똑같아요. 용감하다고 말되어집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들 여러분 almost는 얘는 부사로 거의예요. most는 얘는 형용사로 will have 대부분 의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경우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인 most만이 올 수가 있다. almost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자, 대부분의 경우들에 그 다음 자 뒤에 진주어가 있죠. 항상 is 나왔으면 따져봐야 돼. 뒤에 봤더니 진주어 꺼리가 있기 때문에 요 is은 가주어로 볼 수가 있다. 가주어 자리에 is나 that, is나 what 이런 건 가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어렵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말이죠. 무엇을 보는 거? 자 behind 뜻이 뭐지 민지야? behind 뜻이 뭐지? 뭐뭐 뒤에 그죠? 뭐 배후에 있는 아까 comparison 뜻이 뭐라고 할까? 비교 되죠. 자 그러한 비교들 그러한 대조 그러한 비교들 뒤에 있는 logic 뭐예요? 논리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좀만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brave는 용감한이라는 단어고 명사형도 알아두셔야 돼요. bravery가 되면 이게 용기라는 명사가 된다. 품사가 바뀔 수도 있음을 학교에서 형용사 명사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자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방금 파악했죠 그죠? 자 여기서 to see를 학교에서 seeing으로 바꾸고 밑줄 그었어. to see가 아니라 seeing으로 바꾸고 밑줄 그었어. 어법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봤어. seeing 많이 틀린 이거 seeing 지원아 seeing 맞을까 틀릴까 to see 말고 seeing이라 바꿔서 학교에서 그걸 밑줄 그었어. 맞는지 틀린지 물어봤어. 많이 틀리니 맞아? 민수야 맞아 틀려 seeing 맞아? 그래? 왜? 그렇지,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거 없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랬지, 그지?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 동명사도 그런 뜻이 있죠. 뭐뭐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부정사를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쓰진 않아. 잘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맞는 겁니다. 어법이. 절대 어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틀리진 않았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보면 여러분, 큐를, 교과서에서 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 비유입니까? 물어봤고. 요거 지금 네모 친 거 제가 다 문제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비유란 무엇이냐? 비유란 바로 두 개 사이에서의 비교입니다. 대조입니다. 미카는 나중에 외울 거고요. 그리고 편리한 방식인데 언어가 뭐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 바로 비유란, analogy라는 것이다. 자, Q2를 볼게요. 무엇이 그 치킨이란 표현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용감한 Lion Hearted가 된다는 것과 치킨이 된다는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킨은 뭐라고? 바로 Not Courageous, 바로 용감하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Coward, 그죠? 겁쟁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To be Lion Hearted는 To be Brave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본문 2로 갈게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오락가락 하는 분이 자꾸 오락가락 해. 자, 첫 문장에 중요 문법이기도 한데 이게 계속 등장해요. 일단 be based on은 뭐뭐에 기반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뭐뭐 하다라 그래서 능동일 것 같지만 형태는 BPP로 항상 씁니다. BPP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be based on BPP 형태로 많이 쓴다. 그 베이스 이라고 쓰이다. 그리고 베이스 on이 안 됩니다. be based on으로 쓰셔야 돼요. 자,
동물은 동물의 비유들은 기반하고 있는데 어디에 close가 뜻이 뭐지?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고 또 밀접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밀접한 observation 뜻이 뭐지? observe라는 동사에서 왔죠. 이것도 했던 거예요. observation과 observer은 다르다. observation 뭐예요 이건? 얘는 관찰. 모르는 사람 적어도 관찰. 얘는 뭐예요 밑에 건?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거 준수. 이것은 관찰이 맞아요. 다시. 자, 동물에 대한 비유는 기반하고 있는데 각각 그 밀접한 관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관찰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는. 바로 동물의 행동에 대한 밀접한 관찰에 기반한 겁니다. 자,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그랬지만 왜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관찰하면 알 수 있네 뭐 이런 얘기죠. 관찰해서 만든 거네, 관찰과 관련이 있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가 왜 들어가는지 볼까. 자, 그다음 중요한 건 what if입니다. What if의 뜻은 이것도 있다 외울 거예요. 주어가 동사한다면 어떠한가,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뜻이에요. 의문문으로 물어보지만 어순은 주어하고 동사 어순대로, 평소문 어순대로 그대로 간다. 주어가 동사라면 어떨까? 그 의문문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does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시. 자, 그 다음 casual이라는 건 우리가 늘상 보던 거죠. 캐주얼하다 라고 하죠. 캐주얼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건성건성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뭐 무겁게 하지 않는, 가볍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성 이런 뜻이고 observation 위에서 했죠. 자, 다시. 자, 그러나 만약에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관찰이 lead to는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죠. 뜻이 뭐라고? 야기시키다라는 동사예요. 동의어는 뭐가 있지? 말로 해보자. 제 뒤에 단어 정리해왔어요. 뭐가 있지? cause, 그 다음 result in, bring about, induce, give rise to 뭐 이런 것들 일단 외우셔야 돼요. 동의어 다 외우세요. 자, 다시. 그러나, 관찰하면 관찰에 기반한데 그러나 만약에 그 대충대충 하는 관찰이 false 뜻이 뭐죠? false 거짓된, 잘못된, wrong 의미입니다. 잘못된 assumption은 assume이라는 동사에서 왔고 assume 뜻이 뭐지? 가정하다, 생각하다예요. 명사가 돼서 문제야? 가정, 생각이 돼요. 다시. 자, 그러나 만약에 대충 하는 관찰이 거짓된 가정, 잘못된 가정을 야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되물은 거야 스스로에게. 아니면 하고 얘도 마찬가지. 또 이제 주어 동사가 또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what if. 아니면 만약에 misinterpretation, interpret 이게 뭐니? interpret 이게 해석하다예요. miss는 잘못이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 그래서 오해가 됩니다. 아니면 오해가 이게 방해가 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오해가 방해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비유는 가까이 관찰하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대충 관찰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면 어떠냐, 어쩌냐, 큰일 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고, 그리고 오해가 또 방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방해되게 되면 어쩌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커서이라는 단어죠. 커서 스펠링이 다릅니다. 얘는 여기서 뭐예요? cause라는 명사에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cause는 뭐지? cause 뭐지? cause 뭐예요 이거? cause 원인, 이유라는 단어고,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인과관계의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스펠링이 달라요. 얘는 casual, 얘는 causal 이렇게 돼요. 발음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는 여기서 건성건성하는 관찰이 잘못된 가정을 낳는 거잖아. 인간관계 관찰이라면 잘못된 가정을 낳을 리가 없죠. 그래서 caus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외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interestingly라고 되어있죠. 얘는 뭐지? interestingly 부사로 흥미롭게도란 부사예요. 부사를 이렇게 문장 처음에 오고 콤마 함께 쓰면 얘는 문장 전체를 수직이 가능하게 된다. 부사가. 그래서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는 안 돼요. 문장 전체를 수직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자 this는 this라는 건 위에 이러한네요. 바로 잘못된 가정을 이끌거나 방해가 된다는 거. 이것이 has often been the case. 요 the case는 경우 사건이라기보다는 the fact랑 그 사실과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has pp는 뭐지 이건 현재 완료. 개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개념. 그래서 뭐뭐였다 이렇게 되고. 자 흥미롭게도 위에는 이러한네요. 즉 잘못된 관찰이 잘못된 유출을 이끌었다는 것이 종종 사실
되어 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종 이러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서 꽤 사실이었냐면 바로 영어식 영어에 존재하는 동물의 표현에 있어서 위에 있는 이러한 내용 오해를 낳고 잘못 이끌었다라는 것이 종종 사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이제 악어와 무슨 뭐 다른 어떤 예시가 벌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바로 잘못된 생각을 낳은 그러니까 오해를 낳은 영어식 동물 관련 표현이 예시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자. 악어의 눈물이란 건 자, 요것도 볼까요? Crocodile tears. 여기서 요걸 추가할까? 아가 되면 틀리다. 그 이유는 S가 붙어서 지금 복수 같지만 따옴표를 붙여서 악어의 눈물이란 용어 자체를 요 표현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단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is가 됩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요 표현 자체가 좋은 예시가 되죠. 뭐에 대한 좋은 예시? 바로 아, 오해를 낳는 오해를 낳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좋은 예시가 된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자, 원은 여기서 그냥 어떠한 사람을 말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원을 주어 자르시면 어떤 누구든지가 이렇게 돼요. 어떤 누구가 자, 어떠한 사람이 is said 말한 게 아니라 말되어집니다.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다고 표현되냐. 자, 보세요. 아까 똑같아. 비동사가 나왔지. 동사지. 그 뒤에 뭐다? to를 써서 반복을 표현 이렇게 돼요. weep 뜻이 뭐지? weep. weep. 훌쩍훌쩍 거리다, 슬프게 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 어떠한 사람이 말되어집니다. 바로 운다고. 근데 어떻게 우냐? 바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 되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그러면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어떤 경우냐? 만약에 이 대인은 위에 있는 요 사람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이제 뭐 단수를 받아야 되는데 특이하게 복수를 받았어요. 만약에 우는 그 사람이 pretend 뜻이 뭐지? pretend 뜻이 뭐죠? 멋멋인 척하다, 가장하다 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멋멋인 척하다. pretend 뒤에는 to 부정사원 쓰고 외우셔야 되고 자 다시 만약에 그 사람이 슬픈 척하게 될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슬픈 척을 할 때 그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라는 건 앞에 있는 sad가 생략돼서 they are not sad가 생략돼서 are not만 남은 거예요. do not이 나오면 왜 안 되느냐? sad가 이게 뭐니? 형용사로 슬픈이지 그지? 슬픈이란 형용사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멍멍이다라는 비동사가 와야 아이씨 진짜 왜 이래 이거? 멍멍이다라는 비동사가 와야 봐봐 왜 이래 이거? I am sad하고 I do sad하고 저기 중에 뭐가 맞아요? 당연히 난 슬프다 이게 맞지. 슬픈이라는 건 뭐뭐이다라는 비동사랑 결합되죠. 나는 슬픈하다 말이 안 되잖아. 둘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뒤에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그들이 슬픈 척하면 슬픈 척한다면 그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고 말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이네. 악어의 눈물의 정의는 뭐다? 바로 가짜 눈물을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 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요 표현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쩔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냐? 그 사람들이 뭐 할 때 바로 위선적일 때. 이게 전부 다 위선적인이라는 뜻의 형사. 위선적인 얘도 double faced 얼굴 두 개. 위선적인 얘도 양면의 얼굴 위선적인. 전부 다 위선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다. 그들이 위선적일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라고 표현한다. 악어의 눈물이란 이럴 때 쓴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정말 악어가 눈물을 흘리냐? 뭐 먹을 때. 자, 그걸 잘 보세요. 자, the idea는 위에 있는 바로 위선적일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나옵니다. 뭐로부터? popular, 유명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민아, 대신 나왔어. 이 대신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이 대신 뭘 봐야 돼? 뒷문장이 어떤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돼요. 왜? 명사가 있는데 뒷문장을 못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볼까? 바로 악어들이 윗 뭐라고 이거? 슬프게 울다야. 악어들이 슬프게 운다. 뭐에 대해서? pray는 먹이란 단어예요. 위에 있는 pray는 얘는 기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day는 앞에 있는 악어들을 받고 악어 본인들이 죽이는 먹이에 대해서 악어들이 슬프게 운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므로 요 대신 동격이 되시라 위치는 틀리다.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악어는 자기가 죽여서 먹는 먹이가 불쌍해서 우는 거구나 이제 라는 걸 관찰했었나 봐.
여기서 이제 아버의 눈물이라는 거를 영어식 표현에서 유추해서 쓴 거래요. 자, 근데 봅시다. 그건 사실은 어쩌냐? 정말 악어가 슬퍼서 우느냐? 자,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악어는 seem, 뭐지 이거? seem, 뜻은? seem은 보이다입니다. 동의어는 look, appear가 동의어예요. 보이다. 자, 이 seem이나 look, appear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요. ing 안 되고, 다시. 자,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악어들은 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울어. 그런데 자, why 보세요. 뭐 하는 동안에 악어들이 먹는 동안에 우는 걸로 보입니다. 울긴 우는구나. 그러나 자, 보세요. 우는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먹을 때 그죠? 그래서 this가 앞에 있는 걸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은 하고 this is because 우리 외웠잖아. this is because 뜻이 뭐라고? 정확한 뜻이?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건? 원인은 주어가 동사해서다 라고 되고 this is why가 틀린 이유는 이 뜻이 뭐라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했잖아. 앞에 지금 악어가 우는 듯이 보인다라는 게 먼저 나왔죠. 뒤에 원인 밝혀줘야지. 자, 울긴 우는데 원인은 악어의 눈들이 자, stimulate이라는 단어 외우세요. 자극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P가 돼야 돼요. 자, 왜 우냐면 바로 악어의 눈들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할 때? 바로 그 입 주변에 있는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일 때 말이죠. 바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움직일 때 입 주변에 근육이 자극되기 때문에 눈물이 흘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슬퍼서가 아니라. 그래서 위에 나왔던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운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얘기죠. 미스라는 얘기죠. 미스. 자, 뭐뭐 하기 위해 동의어 뭐가 있다고 그랬지? to eat 말고 in order to eat 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 하나 더 뭐가 있지? so as to eat 이라고 써도 되고요.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악어들의 눈물은요 유일한 자 physical 보세요. physical 뜻이 뭐지? physical 뜻이 뭐니? physical 뜻이 뭐니? 얘는 신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얘는 틀리지? 얘는 뭐니? psychological. 얘는 뭐예요? 심리적인. 안 되죠, 그죠? 심리적인 거 아닙니다. 신체와 관련된 거라고. 근육이 자극돼서 눈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심리, 뭐 슬퍼서가 아니라. 그래서 안 되고. psychological 안 돼요. 자, 요거 하나 더 적을 거야, 얘들아. 그럼 physical 말고 되는 걸 적어보자. 바로 physical 말고 진짜 심하네 오늘. physiological 이라는 거. physiological 얘는 생리적인. 생리적인 이라는 것도 뭐냐면 음식이나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먹으면 몸으로 흘러들어가서 영양분이나 뭐 이런 거. 그 몸과 관련된 겁니다. 그 두 개는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physical하고 physiological 둘 다 몸과 관련된 거고 psychological은 100% 심리, 정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악어의 눈물은 오직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hav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have라는 동사 떼버리고 nothing to do with니까는 관련이 없는 이렇게 돼요. 뭐와? 바로 감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흐름상 something이 들어가면 안 돼. something to do with는 뭐겠니? 그럼 뭐뭐와 관련이 있는 이렇게 돼버려요. 관련이 없는 게 들어가야지. 뒤에 감정을 갖기 때문에 감정과는 관련이 없는 신체적인 혹은 생리적인 반응이다. 심리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본문 2가 좀 아쉽다 하자. 얘들아 잠 줄게.